2020 WK리그 13라운드 세종스포츠토토와 서울시청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양팀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은 크로스에 최우리 가스 트래핑 박스 안쪽 최우리 어깨싸움 이거 냈어요. 유영아 왼쪽 측면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유영아 슈팅 강가의 선방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 얼굴로 막아냈어요. 최우리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빠르게 올라가요. 안세희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최유리 짧게 연결해줬어요. 박다혜 돌아섰습니다. 최미래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뒤쪽 들어갑니다. 선제골 서울시청. 주인공은 장창입니다. 장창의 선제골로 원정에서 먼저 앞서나가는 서울시청입니다. 지금도 프리킥을 빠르게 처리한 게 좋았어요.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중앙으로 그대로 슈팅! 살짝 벗어납니다. 최리 계속해서 파고듭니다. 최리 왼발 크로스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들어갑니다. 최유리 돌아섰어요. 최유리 뒷공간 박스 안쪽 들어갔습니다. 뒤쪽 아크 정면 왼발 슈팅! 슈팅이 살짝 떴습니다. 볼 다시 가져왔어요. 최유리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조유진이 잡아냈습니다. 왼쪽 백킬로 센스있게 밀어줬습니다.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김은솔 먼 거리에서 슈팅! 강가에 막아냈습니다.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크 정면 돌아서면서 오른발 슈팅 다시 끊어냈어요. 중앙에서 박은선 박은선 먼 거리 슈팅! 강가의 정면 뒷공간에 맞습니다. 유영아 터치됐어요. 유영아 슈팅 막아냈습니다. 강가의 선방 강가이가 발로 막아냈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세종스포츠토토 오른쪽이 서울시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이진이 걷어냈어요. 다시 앞쪽으로 박다혜 주고 들어갑니다. 최미래 그대로 슈팅 강가희가 잡아냈습니다. 어이진 두 선수의 몸싸움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파울 지금 좀 쥐가 났나요? 네 김상은 뒷공간을 찍어줬습니다. 이수빈 헤딩 뒤쪽으로 흘렀어요. 조희정이 잡아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볼 잡았습니다. 먼 거리 슈팅 지금도 볼 흘렸어요. 여기서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뒤쪽에서 서울시청의 프리킥 높게 뛰었습니다. 박은선 밟아줬고요. 장창 왼발 슈팅 강가희가 잡아냈습니다. 왼발 크로스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대로 슈팅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최유리 다리 사이로 패스 연결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파울 윤희선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우연히의 오른발 어떤 선수가 처리할지 프리킥 왼발로 중앙에서 헤딩 김성미 파고듭니다. 김성미 박스 안쪽에서 김성미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에서 세종 여기서 크게 넘어졌습니다. 김성미 선수가 이렇게 되면 윤희선은 퇴장입니다. 이게 경기 결과에 어떻게 작용할지. 김상은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헤딩 뒤쪽으로 흘렀어요. 앞으로 나왔습니다. 광민정 오른쪽 측면 공간 많습니다. 크로스 연결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심의 판정은 일어나라는 중앙으로 연결됐습니다. 아크 정면 그대로 슈팅 막아냈습니다. 패스 주고 들어갑니다. 흘려줬어요. 박스 안쪽
태클로 걷어냈습니다. 주고 들어가요. 아까 정면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네,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 오! 조회장이 놓쳤다가 잡아낸 장면이 있었고요. 올려줬습니다. 펀칭 멀리 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슈팅! 살짝 벗어납니다. 흘렀습니다. 밟아줬어요. 높게 걷어냈습니다. 박스 안쪽 최우리 크로스 안쪽 슈팅! 발에 맞지 않습니다. 김성미 크로스 김지혜 헤딩 그대로 왼발 슈팅!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선수들 겹쳐있는데요. 뒤쪽으로 흘려줬고 오른발 슈팅! 네, 다시 한번 걷어냈습니다. 이하인 직접 치고 올라갑니다. 이하인 크로스 이하인 오른발로 찍어줬어요. 박스 안쪽 네, 세종은 빨리 올라가야 돼요. 높게 뛰었습니다. 박스 안쪽 펀칭 이하인의 크로스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경기 서울시청이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전반전에 나온 장창 선수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낸 서울시청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번 시즌 2승을 챙깁니다.